자, 초선들의 의견을요, 송영길 대표에게 전달했다고도 하는데, 자, 재선들과의 만남에서 청와대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던 이 송영길 대표. 자, 아직은 여기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상황입니다. 내일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만남이 예정되어 있는데요. 이런 초선들의 의견에 대해서, 글쎄요, 이야기를 전달을 할까요? 그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, 그 초선들의 의견이면 당 전체의 의견이라고 보기에는 또 어려울 것 같은데. 일단 제가 몇 가지 먼저 앞에 좀 말씀드리면 초선들의 뭐 아까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전전 변호사가 굉장히 혹평을 하셨는데 이게 의견이 분분했던 거예요. 어떤 후보자가 좀 더 부적격한 것 같다라는 의견이 분분하니까 네. 그냥 최소 한 명이라고 표현을 쓴 것 같고 네. 근데 초선 의원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. 재선 의원들도 역시 당 지도부에 마찬가지로 그건 민의를 좀 따라야 된다. 네네. 지금 이런 얘기들을 지도부에 전달한 상황이고요. 송영길 대표는 당 중심의 당청 관계를 선언했습니다. 그러니까 청와대에 하명만 받고 청와대에 끌려가진 않겠다는 걸 표명을 했기 때문에 네네네. 청와대에서 지금 이 초선, 재선 의원들, 그리고 민심, 또 야권의 반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에 전달을 할 것 같고요. 네. 또 청와대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사 그 청문회 보고서 재송부 요구를 한 건 우리 셋 다 임명하겠다는 뜻이었는데 그렇죠. 지금 당내 기류가 좀 심상치 않단 말이죠. 아하. 그러니까 청와대도 일단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숙고하겠다는 입장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. 네. 그렇다면 뭐 지금 당대표, 초선 의원들, 재선 의원들 모임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청와대에서 그냥 3명을 임명을 강행할 것이냐 청와대도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청와대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도 있겠어요. 그죠? 맞습니다. 네.